네,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새 비가 참 많이 오죠, 그렇죠?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그 길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그 비가 많이 오는 때는 이렇게 흔적이 남기게 쓰죠. 젖었거나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걷다가 약간 흙이 있는 곳을 걸었을 때 흙탕물이 약간 튀거나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아 비가 왔구나, 아 비가 와서 젖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분명하게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어떤 시련을 통해서도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라고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셨구나. 이 눈이 우리의 삶에 열려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항상 그 현상에만 집중하기 일쑤죠. 뭐가 묻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아 뭘 먹었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실까에 대해서는 참 민감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새롭게 하여 달라고 좀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실수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니 크신 내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수확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 놓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님, 오늘을 살게 하니 귀신 내 주로 인해 내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하니 나 이 하루라는 오늘 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놓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주님 할렐루야.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아니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님 오늘을 살게 하니 귀신 내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하니나 내 주께 속하니나 이 하루라는 오늘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놓아 부르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주만 예배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아니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주만 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예수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아니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나의 생명 나의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아니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주만 바라보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리 주만 바라보리 주만 바라보리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 한 분만을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난 이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할렐루야 우리의 첫사랑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주님만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들이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들이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진정한 사랑 되시며 찬양의 이유 되신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의 영. 할렐루야. 오직 그 주님만 우리의 찬양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인 헛된 우상 오직 우리 주님만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할렐루야. 이 땅에 오직 영광을 받으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에 기초하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사랑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심 오늘 우리를 택하신 주님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그 사랑에 기초하여 찬양합니다. 사랑 할렐루야.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남이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신 주님의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넓고 크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 넓고 크신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오늘 우리 택하신 주님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그 사랑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날 자녀 삼으신 주님 가득 채우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그 사랑으로 숨쉬게 하신 주님 그저 주님 그 사랑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그 주의 큰 사랑에만 매여 살아가는 그 주의 임재 가운데만 갇혀 사는
하나님 그 귀한 인생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며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그 사랑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오직 주 소망을 품고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에 거룩한 땅에서 주께 내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따르렵니다. 주께 사랑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 내게 너무나 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숨을 쉬고 오늘도 걸어갑니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크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완전하신 주님, 하나님 그 사랑에 기초한 나의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겉모습으로가 아닌 다른 어떤 내 모습이 아닌 오늘도 그 주의 큰 사랑 가운데 그 사랑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예배하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생명으로 이 시간을 가득 채우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예전에 아무도 안 반가우신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날짜를 이렇게 딱 보니까 작년 12월 19일에 왔었더라고요. 19일에 오고 12월 26일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7개월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예, 제 모습이 좀 많이 달라졌죠. 네, 두 달 반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한 23kg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 몸에. 두 달만 만에 이제 23kg를 빼고 왔습니다. 예. 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음도 힘들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조금 더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는 잠시 뺐다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좀 빼고 또 몸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삶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나 뵙게서 너무 반갑고 또 여전히 월요일 저녁에 하나님 예배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나 좋고 또 저는 부산에서 목요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귀한 동지들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과 함께 예배하니 너무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제목 제 억양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부산 토박이여가지고요. 혹시나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쓰더라도 대충 알아들으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요즘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고민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고민이냐면 여러분 월요일에 이렇게 예배하러 오시잖아요. 저도 이제 청년 청소년 예배 찬양 사역을 이렇게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요즘에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문 기사들 또 교계 기사들을 보면 다음 세대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며칠 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이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한켠으로 굉장히 아픕니다. 열심히 했는데 수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리서치를 찾아봤는데 13세부터 17세까지가 주일학교 때는 엄마 따라서 아니면은 교회에서 맛있는 걸 주니까 그냥 왔다가 중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 급속하게 인원이 확 줄어드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극소수가 남죠. 혹시 여러분 교회는 좀 어떠신가요? 예, 주일학교 때는 그래도 좀 있다가 중고등학교 때 조금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것 같으니 고3 때 되면 쑥 사라지잖아요. 쑥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제가 양육한 거예요. 제가 인생 걸고 걔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아이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최선 다해서 애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기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살펴봤더니 3명 중에 2명은 예수를 구원자로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배가 무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가 지나고 나서 이제 작년이 된 거죠. 청년이 되고 나서는 주님과의 합법적인 친밀한 관계까지도 가지지도 않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다.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뭘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그런 거였어요. 천지 창조의 그 순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졌을 때 나이. 그 다음에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것들. 그 다음에 내용들을 열심히 재미있게 막 가르쳐낸 거죠. 가르쳐낸 거죠. 그런데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애들이 성경고사대에 나가면 점수 잘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진짜 자기의 삶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은 열심히 가르쳤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교육을 했었는가를 돌아보니까 참 그런 것들이 부족했구나. 그 아이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사명들을 주실 때 아이들을 멀리하라고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봐버린 거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도 나이 21살 이상만 따라와라, 아니면 선생님만 따라와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도 조금 나중에 크면, 그리고 그 주일 예배도 보시면 어른들 예배는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둬버려요. 예배 방해된다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참 많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을 잘 가르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보는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적인 얘기들, 더 이렇게 깊은 교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던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보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좀 말씀 보고 좀 붙들고 기도하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실까요,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실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25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율법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율법교사는 성경의 박사죠. 성경의 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리니까 예수를 시험해서 무너뜨려버리고 이제 내가 좀 뭔가 드러내야 되겠다는 생각, 옳지 않은 생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답을 해야 될까요? 질문해야 될까요?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니는 이름 뭐고 이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해지잖아요, 관계가. 근데 이 율법교사가, 죄송합니다, 율법교사가 당황하셨죠.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자, 2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질문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로 질문하시죠. 첫 번째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로 질문을 하세요. 그랬는데 그 율법교사가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답을 합니다. 근데 답을 어떤 답을 하냐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요.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답을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이웃을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니까 그래 맞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죠.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처음에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누가 질문하면 정확하게 답을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 그거 잘 안 해, 그거 오라. 하지만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 정말 그렇게 살고 있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월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예배하러 오시는 분이라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분 아니신가요? 아니신가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께 인생 걸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해 예배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것을 들어주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대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달라요. 자, 시작. 네.
지금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 많이 알아요. 우리 정말 예배 홍수 시대 아닙니까? TV를 틀면 얼마나 많은 방송들이 나옵니까? 말씀 방송들이. 저희 집에만 해도 케이블 TV에 그 기독교 TV가 4개가 나와요, 4개. 4개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설교 방송 장난 아닙니다. 요즘에 인터넷 얼마나 좋아요. 모든 교회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성경에 대한 그 공부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의 모임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만 먹으면 성경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네 삶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우리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살아내는 예배자들, 살아내는 신앙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래서 우리 오늘 좀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설교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보시죠.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이죠, 사랑. 사랑. 오늘은 이 사랑을 무엇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냐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좀 두시고 요한계시록 2장도 한번 좀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을 좀 펴놓고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 소아시아 해변을 해안을 따라서 세워진 많은 도시들 가운데 가장 발달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돈도 많고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예요. 그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예전에 어떤 그 얘기들을 보니까 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이곳에 와서 쇼핑할 정도로 번창했던 도시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번창했던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강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냥 어떤 때는 강이 범람해가지고 진흙으로 덮여질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이제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강이 범람해가지고 진흙으로 완전히 덮여져가지고 이제 해안에서 무역과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인천이나 저 충북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덮이고 여러 가지 진흙이 덮여버려서 그렇게 되면 생계가 힘들어지게 돼요. 모든 일이 멈춰버리게 되죠. 에베소 지역도 그렇게 강이 범람해서 진흙으로 덮여버렸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그래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살아남았습니다. 왜 살아남았냐면 그 무역 외에도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였냐면 그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신전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신전에서 그 신에게 이제 그 절을 하면서 이제 숭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 신전 주위에 숙박업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들과 비슷한 여러 가지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면서 막 돈을 버는. 그런데 거기에서 숙박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서 뭐 창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음란과 이런 것들이 판을 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살아남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원 51년경에 거기에 잠시 들렸다가 2년 있다가 다시금 그 지역으로 사역을 하러 갔어요. 사역을 하러 가가지고는 열심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보시면 손수건을 던져가지고 손수건을 안수를 하고 던졌더니 거기에 뭐 이렇게 놀라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데미 신전 옆에서 그렇게 옳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마술들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와서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면서 사역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 더 몰릴까요? 사도 바울 쪽으로 몰려버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계가 힘들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 막 못 살게 군 겁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이 아,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떠난 것이죠.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압송이 돼서 이제 잡혀서 압송이 되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이 되고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도 썼고 그다음에 뭐 그 자기의 후임인 디모데도 세우고 그리고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그 에베소 지역을 섬기는 사역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에베소 지역이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와 그 후에 이제 쓰여진 에베소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좀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에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이 쓰여진 이때를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밧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서 쓰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랐다 그랬어요. 달랐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3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한번 이제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 계시록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신부. 네. 여러분, 여기서 이 별은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고 촛대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를 촛대로 표현하신 것은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시대의 빛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붙잡고 계신다 그러죠. 붙잡고 계신다 그러죠.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세우신 종들이나 교회나 주님이 붙잡고 계셔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둘러보면은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어 보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교회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다시금 주님은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시금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져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도 몸된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 삼고 있으면서 무너지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주인 삼지 않아서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자 2절 3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2절 3절을 쭉 보시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인 것 같습니까? 책망인 것 같습니까? 네. 어떠세요? 칭찬으로 보이시죠? 칭찬. 예, 칭찬이에요. 칭찬.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도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역을 잘했다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기분 좋죠? 굉장히 사역 잘했다. 칭찬하시는데 그 내용의 칭찬의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도 본을 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사역했구나. 또 심지어는 뒤에 쭉 읽어보면 니골라 당이라는 당이 나오는데 이단 같은 당이에요. 이 당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때 너희는 싸우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켜냈구나. 너무 잘했다. 너무 열심히 잘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너무 잘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이 그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 당에 들어와가지고 힘들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낸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견디고 싸우고 게으르지 않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 그 이유도 보면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예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따라서 분명 이런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준비하고 나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겨낸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정말 잘한 거죠. 그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거라는 말입니다. 주님도 분명히 자, 이 그 6절에 보시면
니골라당을 싫어한다. 나도 미워한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미워하면서 지켜낼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한 사역을 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책망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4절 한번 보실 거예요, 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앞에 그렇게 칭찬하시고 나서 뒤에 이어서 그러나 너희가 잘했지만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책망할 것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여러분, 부산은 서울하고 조금 다릅니다. 서울은 그래도 복음화율이 조금 이렇게 높고 교회들이 부산보다 훨씬 더 많고 신앙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은 복음화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청년, 청소년 복음화율은 3%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3%는 미전도 종족을 얘기를 해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그 한 학교에, 예전에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보라면 굉장히 많은 애들이 손을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한두 명 손을 들까 말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사역을 하면서 청년 청소들을 만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사절을 딱 대하면서 은수야, 네 정말 열심히 사역했다. 정말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네. 그런데 열심히 냈는데 이한테 책망할 것이 있다. 너 정말 첫사랑 가지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보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생 걸었던, 정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 때문에 잠 못 이루었던 그런 때가 있으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혹시 계속 그러십니까?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서 교회 가지 말라 해도 가고 싶고, 말씀 보지 말라 해도 보고 싶고, 제발 좀 성경 그만 보고 자라 해도 계속 성경을 보고 싶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철야 예배, 뭐 한 달에 며칠은 그 금식 기도 하시고, 막 다 그런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냐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화된 것은 아닌가? 열심히 사역은 하고 열심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역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남아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도 정말 넘치는 곳이었어요. 근데 30년이 지난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이때 편지를 쓴 이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자, 36절부터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자, 3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한국까지 나와서 목을 끌어안고 가지 마세요, 다시 오세요 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넘쳐난 거예요. 사랑이 있는 도시였단 말이죠. 사랑이 있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몇 년이 지났으니까 사랑이 좀 식었겠지, 나를 잊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5, 16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5, 16절. 15,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에베소 교회에 소식이 들렸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이 있는 거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좋다. 와, 너희들 정말 잘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 사랑이 넘치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감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30년이 지난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고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는 이 사랑이 다 떠나버렸을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사수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었어요. 열심히 사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역은 했지만 그 중심 가운데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이 없었던 거. 열심히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싸우고 그랬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사역해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맡으면서 우리 모리아 워십도 열심히 사역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 사역할 수 있음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를 하긴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은 해요. 하지만 사랑 없어도 되지 않던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 겉모습 보니까 열심히 했네. 하지만 이 속에 사랑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역은 사랑 없이도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사랑으로 사역할 것인가? 사역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릴 것인가? 무엇이 먼저 돼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하면서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역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한번 멈춰설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촛대 옮겨버릴 거야 그래요. 주님께서 촛대를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촛대 놓아버릴 거야.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잡지 않으면 너희들 무너져버려요. 교회로 인정받을 수 없어. 내가 떠나버리면 그것은 무너지고 교회가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키게 돼요. 저에게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살을 빼게 된 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살 빼기 위해서. 뭐였냐면 제가 정말 사랑하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같이 갔던 형님이에요. 근데 형님이 실수를 하셨어요. 그 실수가 뭐였냐면 좀 심각한 실수예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거죠.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정의롭지 않아요, 불의예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불의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리를 내세워서 감싸줘 버렸습니다. 잘못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덮어주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일어났어요. 형님이 습관인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의리로 덮어버리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찰나가 되었을 때는 익숙해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뒷담화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돼버리고 심각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예전에 안 그랬잖아 너. 갑자기 왜 그러는데? 네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리로 덮어버리려고 한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나 그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버리고 그 형님과의 관계도 무너져버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져버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약에 제가 접근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결합시다 라고 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하시고 세우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세워지지만 사랑이 아니고 덮어버리고 그냥 겉으로 이것을 감추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사역도 살아납니다. 하지만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뛰어남, 유능함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지적하시면서 너희들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초태를 옮겨버릴 거야 라고 하시면서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명예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얘기하시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너 어디서 변질됐니? 너 어디에서 그렇게 무너진 거니? 예전에 안 그랬잖아. 정말 사랑했잖아. 그런데 어디서 네가 갑자기 변한 거니? 한번 돌아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정말 참을 수가 없었던,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없이도 사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도 사라지는,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도 없이도 사라지는 모습이 되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어디서 떨어졌었는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억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죠. 회개. 어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지, 어디서 주님을 잊으면서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났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아는 그런 자리로 돌아오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란 것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열어주냐면 예수님이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인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계신데 그건 누가 도와주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통한 회복이 없이는, 회개의 능력,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의 역할이 없이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의 씻김을 얻는 그 회개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도 예배에 일어나야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시금 주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무너졌었는지, 내가 어디서 죄를 짓게 된 것인지, 어느 순간에 주님과 관계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인지, 무뎌지게 된 것인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회개하고 나서 다시금 돌아와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했었던 모습으로 좀 이렇게 행위를 다시금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그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무너졌는지 그리고 회개하고 마음이 다시금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그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저하고 같이 교회를 하기 이전에 교회에서 11조를 한 번에 500만 원씩, 한 번에 1000만 원씩 하는, 나이도 저하고 동갑인데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하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나 봐요. 헌금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개인 관리에 들어갔나 봅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연락이 간 거죠. 근데 거기에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나를 관리하나? 나를 특별하게 보나? 이상하다. 이거 교회 아닌 것 같다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로 와서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다시금 헌금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님이 그 마음에도 회복을 시키시고 싶어 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그런 그 거액의 헌금은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드시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안 두신다는 거죠. 제가 잘못 가르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마음 주시죠. 그런데 순종을 제가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헌금하라 그래버리니까 인간의 마음이 계속해서 앞서버려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헌금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균형 있게 가르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사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마음 주시면 순종할게요. 주님이 마음 주시면 내가 교회를 할게요. 주님이 마음 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이런 조건을 내걸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 내 한번 마음 바꿔보세요. 그러면 내가 해드릴게요. 하나님, 내 마음 바꿔보세요. 그럼 내가 헌금할게요. 하나님 앞에 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순종해라. 말씀에 근거해서 네가 믿음으로 한번 발을 내딛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홍해가 앞에 있을 때도 발을 내딛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홍해 한번 갈라트려 보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회개를 가져라. 그러면 네가 회복되고 있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주님과 뜨거웠던 사랑이 있었던 대로 돌아오셔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찾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7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생명나무를 이제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쫓아내셔버렸죠.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 그게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 아니,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쫓아내버리셨는데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다고? 그것이 뭐라고 하시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의 회복을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회복입니다. 사랑의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회복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금 등장하셔가지고는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 낚는 어부를 내려놓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섰을 때 이 고기를 낚으러 갔는데 낚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이제 네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어?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데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질문의 내용이 다른 것을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질문하세요. 그 질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었죠.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질문하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능력을 주시고 다시금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무언가 뛰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사역의 기준이란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확인되고 나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점검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이름이 드러나고 여기저기 불러주고 이런 것들에 너무 기뻐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불려다니고 이렇게 많이 교회 일들을 맡고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지만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없어지면 주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이 사랑이 없네?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저녁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사랑 없이 사역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밤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것을 좀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정말 어떤가? 나는 정말 사랑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만 있는 껍데기 사역자는 아닌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말년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계속 사랑 얘기하시는데 사랑 말고 다른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얘들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고 또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아무리 많아져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을 나도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기억하고 있는지도 돌아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아봤으면 좋겠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율법학자 보십시오. 율법학자 예수를 시험하려고 와서 질문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져도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교회에서 리더십니까? 교회에서 사역자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어디서 무너졌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다시금 돌아와서 회개하고 처음에 그 사랑이 있었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고 돌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 없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촛대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면 주님이 붙으시고 갑니다. 이거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른 것 없다, 사랑해라.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삶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꺼내놓고 이것저것 재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시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사랑이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일을 하지 않는 것, 주일날 돈 안 쓰는 것, 막 이런 잣대들을 계속 꺼내지만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안식일에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결국은 그 모든 이유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 사랑이 빠져버린 사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습들 가운데 이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일까? 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면 영생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아닌 것은 멸망하고 죽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몸을 주고 돈을 주고 시간을 주지만 상대방이 살아나면 모르지만 죽게 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이 찬양하고 우리 몇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에 다시금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정직하게 우리 돌아보시면서 같이 노래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몸에 배어버린 습관과 형식과 그냥 어떤 노하우와 이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역은 무너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주님께서 그래 잘하고 있네 라고 칭찬하실지 모르지만 그 후에 분명히 그러나 이 속에 사랑이 없구나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모든 행위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우리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 속에 사랑이 있는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발버둥 치고 뭔가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지만 그 속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사랑 없이 지키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냥 사랑 없이 무언가 행위들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없이 가르치고 사랑 없이 그냥 섬기고 있진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길을 돌아봅니다. 진짜 사랑으로 하는 길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 없는 것은 무너집니다. 사랑 없는 것은 무너집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오. 오 주님 도와주시오. 사랑 없는 나를 주시오. 사랑 없는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니 결국은 사랑이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아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 아버지 주님과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아버지 그때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사랑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결국은 돌아서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사랑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사랑의 모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곳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게 하시고 아버지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신 역사에 역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직하게 돌아보시면서 내가 변했구나, 내가 사랑 없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살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기회 주실 때 더 미루지 마시고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돌아오십시다. 처음에 주님과 뜨거웠던 사랑이 있었을 때 내가 했던 모습들, 예배했었고 기도했었고 말씀 받았었고 그러면 또 더 주님의 사랑에 타고 그런 모습으로 뭐 철야도 하고 또 이렇게 뭐 금식도 하고 이랬던 여러분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주님의 사랑에서 했었던 그 행위로 돌아오십시다. 지금 현재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돌아오십시다.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그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리고 회개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로 그 행위로 돌아오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있던 것이 내가 무너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던 것처럼 생각이 됐을 때 아버지 사람이 사람들이 다가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인정해주고 아버지의 손을 뻗어주고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의로 된 줄 알고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주님 그 사람들의 환호에 기뻐서 사람들의 인정에 기뻐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이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했던 내가 무너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해주십시오. 많은 사역들이 있고 많은 아버지의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 없이 난 안 됩니다. 아버지 주님 없이 난 안 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깊이 있는 사랑이 있을 때로 돌아갑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주님 말씀 기억하며 매일매일 살았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그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행위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가운데 아버지 이 모습 가운데 행위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금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열매가 심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삶으로 돌아가실 때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놀라운 일 그들을 통해서 날 주십시오. 통하여 주십시오. 주님 놀라기를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을 통해서 놀라운 일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이지 않게 하시고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랑을 경험하니 또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이어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 가지고 교회 나오게 될 때 무슨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올까요? 이들이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올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아 교회 가야 되겠구나 하고 나올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여러 가지 욕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많아지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시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회 주실 때 월요일 저녁까지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시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이 마음 주실 때 하십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 덮어주시고 감춰주시고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그런 거룩한 욕심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라는 존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비춰주셨을 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함으로 사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바라는 한 가지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게 하니 귀신 내 주로 인해 내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하니 나 이 하루라는 오늘 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놓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오늘을 살게 하는 귀신 내 주로 인해 내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하니 나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놓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주만 바라 그 사랑의 주로 인해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안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 그 사랑의 주로 살아갑니다. 주님,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리아 워십에서 싱어로 섬기고 있는 김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월요일 날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맨날 광고할 때마다 이런 거 같거든요. 사랑에 다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네. 미소만 지어주시는데요. 그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나타내는 표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표현으로, 어떤 순종으로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옆에 사람 한 표정 보세요. 사랑에 빠진 표정인지 아닌지. 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한 주의 순종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에 항상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주 오신 분들은 참 반가운데요. 또 다음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2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그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중보해 주세요. 이번 주 저희가 목금에도 태안으로 갑니다. 오산평안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로 함께하게 되었고요. 토요일 날에는 안암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기쁨이 많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SNS 사용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해시태그 사용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하는 장소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네이버에 제가 오늘 쳐봤거든요. 지도에 아직 이름 안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교회 명칭은 여기 보이시죠? 하늘가족교회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도는 아직 성광교회이긴 하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좀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혼자 부르시지 않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우리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이 시간 좀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오늘 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 세상 밖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교회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 찬양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의 약속 난 흔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의 약속 난 흔들리라. 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의 사랑의 십자가만. 뒤돌아서지 않겠네.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흔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사람 내 몰라셔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늦고 돌아서진 그 사랑으로 살 때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이 세상 사람 내 몰라셔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늙고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내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내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고백한 내용처럼 그렇게 살아낸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과 마음들이 함께 하시고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시고 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그리고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사역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 위에 특별히 우리 모리아 워십 모든 예배자들과 멤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살아가세요. 승리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생활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게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나의 생활이 그 사랑을 말하게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동시에 서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님 나를 수호셔서 수호셔서 동시에 서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